북한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최근에 이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탈북한 노부부인데 국내 대형마트를 방문한 뒤에 후기를 남겼다고 해요. 만나보시죠. 북한에서야 이거 어디에서 밤낮고 니고 지고 대한민국 등에 질 일도 없고 머리에 이 이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. 이거 엘리베이터 쪽 올라오게 되면 아 이거 미루도 안 나가고 뒤로 안전하게 뚝 들어붙는 이거 안 굴러가. 반도체 들어간 거네 여기에도. 아, 깨끗하다. 오. 바닥도 봐라. 거울이야 거울. 이? 거울이야 진짜. 알리나게 얼마나 깨끗하니. 전등 뭐라 이거. 그래. 이 한 건물에만 열해. 한 천 개는 되는 거 안. 북한 같으면 이거 새까만데 전등 보라. 물 좀 보라. 물 싸 먹는 나라 봤어? 여기 와서 처음 봤지. 여기 와서 처음. 야, 난 이거 북한에는 지금 이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. 그러게. 최 의원님, 북한에서 5천 명의 주민들이 고립된 그런 수해 현장까지 자신의 그 이미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모습밖에 봤는데 지금 탈북한 부부들이 쌀포대 쌓여있는 거 보고 거의 눈물을 흘릴 뻔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. 사실 지금 북한 상황이요. 그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뭐 그때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그 다 알려져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굉장히 식량 사정도 어렵고 뭐 배급제는 무너진 지 오래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 탈출한 지금 탈북민들이 저 우리 대형마트에 가서 뭐 모든 음식료품이 막 그 철철 넘칠 정도로 특히 대형마트는 그렇잖아요. 그냥 거의 짐짝 수준으로 막 쌓여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생소하고 아 이게 정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장면 아니야? 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십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면을 저 지금 그 후기로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사실은 그 저런 걸 보고 오랫동안 그 이렇게 좀 그 제대로 지원을 못 받다 보면 예. 약간 좀 실망을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. 그래서 통일부를 비롯해서 아마 이런 데서 이 탈북민들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들도 그 저런 장면들을 봐가면서 아 조금 더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